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학 전문가입니다.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배트맨, 네, 배트맨 수익률 대회 2회 연속 네, 우승자 이무학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 수익을 말하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앞으로 뭐 얼마가 됐든 간에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또 듣고 싶은 이야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한 시간 동안 또 알차게 구성해서 여러분들 좀 주식 시장에서 좀 어려운 구간이 있지만 좀 수익 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시장이 좀 괜찮죠, 그죠? 네, 주식 투자자분들이 아마 코로나 이 유동성 내릴 때 들어오셔서 작년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다가 올해는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증시라는 게 계속 사이클을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 내릴 때는 앉아서 돈을 벌었죠. 네, 그냥 주식만 보유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다가 작년 금리 본격적인 인상 시기에는 뭘 해도 안 되는 시기였죠, 그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는 앉아서 돈 버는 시기다? 아닙니다. 지금은 발로 뛰어야 돼요. 종목을 찾아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업황을 돌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노력한 만큼 네, 수익을 가져가는 장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일단 그 노력의 첫 걸음, 네, 저랑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을 같이 공유하자라는 측면. 물론 강의한다라고 하면 뭐 종목 주세요. 뭐 어떤 기법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무협 영화 보면 뭐 태극 18장, 뭐 소리 뭐 무슨 무공해서 뭐 압도적인 무공이 있잖아요, 그죠?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이 과장 광고하고 뭐 이것만 하면 수익 납니다. 그런 게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일 뿐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계속 그 과정을 정답을 찾아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10가지 이 패턴들을 좀 지켜보면서 저도 완전히 고치지 못했어요. 저도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10가지 오늘 강의 내용 10가지 습관.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습관만 고치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공하려면 또 10가지 성공하는 투자자들의 10가지 원칙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혹시 제가 이 10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 뭐 이게 무슨 이 혈액형처럼 또는 뭐 MBTI처럼 뭐 몇 가지가 뭐 나는 이런 유형이다, 이래서 실패했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가 선택하는지 보시고 이거를 좀 고쳐나가는 의미니까요. 숫자에는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이 10가지 숫자에는 연연해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좌지우지형입니다. 자신만의 매매 철학이 없거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합니다. 이 이소부아의 이 당나귀 얘기가 있죠, 그죠? 할아버지와 아이가 당나귀를 아주 무더운 여름에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 고을을 지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무리 짐승이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렇지, 저렇게 둘이 저거를 타고 가면 당나귀가 얼마나 힘들겠어? 하니까 둘이 내려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타고 아이가 내려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고을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이가 저렇게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른이 말이야 저렇게 혼자 타고 가고 있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려서 아이만 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또 아이가 어때요? 저런 버릇없는 할아버지가 저렇게 힘들게 걸어가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둘이 당나귀를 어깨에 메고 가다가 당나귀가 빠져 죽는 그러한 유서부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 초보자들이 처음에 철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철학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삶을 겪어가면서 배우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익히지 않는, 그러니까 전혀 성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변화하는 것. 어제는 주가가 올라가면 되는구나.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갈팡질팡 말 그대로 수익이 나면 좋은 거, 손실이 나면 나쁜 거, 빨간 거 좋은 거, 파란 거 나쁜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발전이 없어요.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당나귀 이소부화를 생각하시고요. 좌지우지 하지 말고 내가 타고 갈 길이면 그대로 타고 가는 겁니다. 그죠? 옆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특히나 요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이 노랑톡방을 안내해 드리지만 여기서 물려서 저기서 상담하고 저기서 물려서 여기서 물어보고 이러다 보면 종목 개수만 엄청나.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 좀 못해서 한 200종목 갖고 계신 분도 봤어요. 얼마큼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와 정말 종목 너무 많아요. 자기가 무슨 종목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철학이 없어요. 그냥 사려면 사고 팔려면 또 안 팔아요. 물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좌지우지형이 되지 말자. 일단 이 말씀부터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 이 제 강의만 보시라 뭐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딱 자기 성향에 맞는 멘토를 선택해서 따라가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새가슴형입니다. 손실에는 굉장히 관대하고 작은 수익에 만족해요. 5% 수익 나면 막 손이 떨립니다. 이거 팔아야 되나? 10% 수익 나면 이제 막 마음속에 손이 이미 가 있죠. 그죠? 근데 가만히 그분의 계좌를 보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까지 손실 난 종목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반대로 하셔야죠. 반대로 손실에는 어떻게 돼요? 엄중해야 됩니다. 손실에는 엄격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3%든 마이너스 5%든 상황을 분석하고 왜 손실이 나는지 엄격하게 따져야 되고요. 수익에는 관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분명히 목표 주가 20% 잡아놓고 한 5%가 올라가면 팔아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수익 난 게 어디로 갑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수익 난 금액이 어디로 가요? 5% 수익 나고 10% 수익 났어요. 그래서 돈 빼다가 수익 실현하는 그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요? 저기 마이너스 50% 손실 난 종목에 물타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게다가 전진을 못해요. 전진을. 계속 수익 나는 거 조금 나서 계속 뒤로 빼는 거죠. 물타기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새가슴이 되지 말고 좀 주식 강단이 깨하세요. 수익 때로는 30%도 한번 내보시고 40% 상한가도 한번 도전해보시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손실에는 엄격하라. 수익에는 관대하라. 해치자. 그죠?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독불 장군형입니다. 뉴스, 재료, 실적 등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요. 어떤 뉴스가 나오든 간에 이렇게 하시려면 내가 주인이 되면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세력이라면 그 뉴스를 내 입맛대로 해석해도 돼요. 이 뉴스가 나올 주가를 확 올릴 수도 있고요. 확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 그렇게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재와 악재는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사상 최고치에서 나오는 호재는 뭐예요? 실적 호재는 꼭지일 수 있어요. 사상 최저치에서 나오는 실적 악화는 호재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5월, 6월 달에 실적이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이닉스 이번 2분기도 대규모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에서 엄청나게 거의 뭐 지금 코스피 탑원 수익률 탑원 아닌가요, 그죠? 엄청난 상승을 보고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독불장군이 되시면 안 됩니다. 시장에 순응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말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로지 내 거, 내가 알았던 거, 나의 생각대로만 움직이면 시장은 그대로 따라와 주지 절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입맛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그런 얘기 있죠.
시장이 정답입니다. 시세가 정답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독불 장군이 되지 말자. 아,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동형이 있어요. 아동형이 뭐냐면 고가의 주식을 갖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저가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싶어요. 이거를 저도 주식 초보 때 그랬어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타격감이라 그럴까요? 일단은 같은 천만 원을 투자하는데도 천 원짜리 투자하면 만 주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만 주! 와, 만 주 매수! 어? 이런 재미가 있으신가요? 대신에 백만 원짜리 황제주 같은 것들은 어때요? 아이, 비싸서 못 사. 열 주 그거 비싸서 못 사. 그죠? 고가 주식을 사면요. 세금이 더 내나요, 여러분들? 조금 더 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세금 똑같아요. 세금 똑같고요. 수익률 똑같고요. 상한가, 하한가 폭 똑같습니다. VR 발동 구간도 똑같고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네?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아동형이라고 제가 왜 아동형이라고 말을 좀 드렸냐면, 이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한테 장난을 치죠. 용돈을 받으면, 작은 아이가 5만 원을 받으면 만 원짜리 세 장을 주면서 야, 세 장이랑 바꾸자, 5만 원이랑. 작은 아이들은 바꿔요. 세 장이 좋은 줄 알고요. 그렇죠? 주식 투자에서도 이런 투자자들의 함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 좀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자, 잘생긴 주식, 그러니까 뭐 꼭 고가라고 잘생긴 주식이 아니고 꼭 이 저가라고 안 좋은 주식은 아니지만 일단은 동전주는 최소한 하지 마세요. 액면가에도 못 미치는 동전주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 할 때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잘생긴 주식은 얼굴값을 한다. 못생긴 동전주는 뭐 한다? 네, 꼴값 할 겁니다. 유상증자를 하든 거래가 정지가 당하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실 때 일단은 고가권 주식들, 최소한 한 만 원짜리 이상 주식들을 조금 하는 시름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다. 아, 이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내로남불형, 이게 제가 제일 많이 투자자들한테 듣는 스트레스, 저의 직업상, 그죠? 아,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제가 매일 종목 드리고, 수익률 대회 나가서 뭐 1등도 하고, 종목 많이 알려드리고, 매매 시점도 좀 알려드리면서, 하면 잘 되면 저라고 뭐 다 맞추겠어요? 저라고? 다 맞추지 못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어요. 결국 올라갈 주식이라도 사이클을 잘못하면 그것이 시황이든 그것이 뭐 어떤 계절적 특수 요인이든 결국 올라갈 주식은 나중의 일이잖아요. 그죠? 뭐 지금은 일단 주가가 밀렸다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잘 되면 내가 잘한 거야. 안 못되면 저 사기꾼. 이런 얘기가 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주식 이 전문가들이나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증권사 뭐 직원 임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내로남불을 하시면 주가도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인생도 계속 남탓만 타시는 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불만만 하다가 불만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 내로남불 하지 마시고요. 내로남불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탓 안 하려면 내가 더 알아야죠. 그죠? 내가 공부를 하시고 내가 분석을 하시고 조언을 들어야지 믿고 무조건 100% 따라가는 매매 그러다 보면 계좌 종목이 어떻게 된다? 40개, 50개가 된다. 저희 우리도 이 노랑특방을 제가 운영을 하지만 보유 종목수 최대 10개가 넘지 않아요. 여러분들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이다. 그러면 보유 종목 늘려도 됩니다. 20, 30개 하셔도 돼요. 그죠? 종목당 한 2, 3천씩 투자하면서 보유 종목 늘려도 됩니다만 10억 이상이 안 되시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보유 종목 10개에서 늘면 안 좋아요. 수익이 안 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탓, 잘 돼도 내 탓, 그죠? 안 돼도 내 탓.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또 특히나 제 강의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저랑 같이 열심히 주말마다 공부하시자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라떼형 있어요. 라떼 아시죠? 이 커피 라떼가 아니라 라떼는 말이야. 그렇죠? 이 주식 투자하실 때 좀 어르신들이 저보다 좀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이 과거에 매매했던 종목들을 이유 없이 얘기한 적이 있어.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야, 내가 저 에코프로를 말이야. 한 4만 원대 봤는데 말이야. 지금 주가가 야, 이거는 이제 못 사겠다.
과거에 4만 원대로 했던 게 지금 무슨 상관이죠? 70만 원과? 그죠? 때로는 반대로. 야, 과거에 말이야. 제가 저거 얼마 100만 원에 산단 말이야. 지금 30만 원이란 말이지. 지금 싸니까 저걸 사야겠다. 그게 30만 원이 끝일까요? 20만 원, 10만 원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과거 주식시장은 앞을 보고 갑니까? 뒤를 보고 갑니까? 이따가도 성공하는 습관에서 말씀 좀 드리겠지만 주식은 무조건 미래를 봅니다. 주식은 경기 선행지수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미래지향적인 위험 자산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 매매했던 종목 잊으세요. 전혀 단 1도 과거에 내가 이랬단 말이지는 독이면 독이지 절대 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종목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20%에 팔았어요. 20% 수익이 났습니다. 상한가 갔어요. 아, 괜히 팔았단 말이지. 아까 이거 내가 20% 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다시 상한가에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시 주식은 과거는 방금 팔았더라도 과거잖아요.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상한가에 사야 되나?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주식은 절대 라떼로 돌아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패밀리. 이게 참 주식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굉장히 좀 안쓰러우시죠. 야, 이거 특히나 코로나 관련주들, 바이오주들 굉장히 좀 여러분들 지금 힘드실 거예요. 앞으로도 바이오 사이클은 좀 그래요. 한번 대시세가 났다가 꺼지면 한 2, 3년 동안 시세가 안 돌아옵니다. 바이오주들은 한 5년, 6년 주기로 사이클이 있어요. 저는 코로나 때 그 사이클이 왔다 갔다라고 보고 저는 웬만하면 바이오는 눈에 봐도 못 본 척. 바이오, 왜냐하면 바이오 종목들은 종목 개체 수가 굉장히 많아요. 개체 수가. 근데 그래서 차트 보다 보면 걸려요. 하나 두 개씩.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랑 팁을 드리면 봐도 아이 못 본 척. 봐도 못 본 척. 좋아도 안 삽니다. 한번 빅사이클이 지났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 중 특히나 바이오주들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지금 다른 거 다 가잖아요. IT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조선, 기계, 뭐 철강주들까지도 움직이고 코스닥에서 뭐 로봇주들, AI 관련주들 지금 시세가 변해서요. 트렌드는 항상 시장 트렌드는 변하는데요. 계속 변화하는 시장에서 계속 과거에 좀 묶여있는 거죠. 그죠? 못난 주식 어떡하나. 그러면 안 됩니다. 못난 주식은 정말 가족이 아니잖아요. 버려야 됩니다. 이게 이따가 성공하는 투자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충동 구매형.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일단 사고 본다. 일단 사.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콩나물을 사더라도요. 유통기한을 보지 않습니까? 우유를 하나 사더라도 유통기한을 보고 사잖아요. 옆에 가격과 비교해보면서 이 제품과 이 제품을 비교해, 가격을 비교해,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라도 가성비, 단 1,000원이라도 더 100원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또는 유통기한이 훨씬 더 남은 기왕이면 하루라도 더 긴 유통기한을 가진 제품을 비교해보고 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주식은 그냥 막 사요. 막. 저는 그래서 옛날에처럼 저도 그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전표로 정말 현금을 갖고 가서 한 1,000만 원을 딱 사서 전표를 이런 매매면 아마 충동구매를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은 이게 사이버머니 같잖아요. 숫자 그냥 막 사잖아요. 그래서 이 충동구매가 저는 인터넷 발달로 아마 생겨난 이 주식 투자자들의 좀 고질병이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아셔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 종목 좋다고 추천 소개를 말씀을 드려도 일단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아시고 저를 100% 신뢰하는 건 좋습니다만 감사한 일입니다만 최소한 내가 사는 기업, 내가 먹는 음식이 최소한 밀떡인지 쌀떡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충동구매. 자, 이제 저랑 약속 하나 할까요?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그죠?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딱 5분만 이 종목 뭐 하는 기업인지 찬찬히 한번 봅시다. 딱 5분만. 5분만. 우리 우회전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처럼 주식도 매수하기 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5분만 좀 고민을 해봅시다. 주식 5분에 막 큰일 나지 않아요. 5분에 큰일 나잖아. 오히려 그 5분을 기업 분석할 동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충동구매를 하지 말자.
말씀 좀 드리겠고요. 껄껄, 껄껄 막 웃는 껄껄이 아니고요. 주식하다 보면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인간인지라 이건 어쩔 수 없는 행위적인 동물적인 오류인 것 같습니다. 아까 살 걸, 아까 팔 걸 하면서 10%에 팔았는데 20% 가면 아 기다릴 걸,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걸, 걸.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이것도 과거로 간 거잖아요. 걸, 걸이 과거입니다. 그죠? 아까 살 걸, 아까 팔 걸, 하지 말 걸, 할 걸. 그렇게 따지면 지금 주식 손해보고 계신 분들, 손해를 보신 분들 어떻게 돼요? 아까 살 걸, 아까 팔 걸이 하지라? 주식 하지 말 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 주식 하지 말 걸. 이렇게 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 말 걸. 발전이 없어요. 앞으로 제가 단연컨대 주식 투자도 한번 발을 들여놓잖아요. 쉽게 못 나가실걸요? 들어올 때 쉽게 들어오셨죠? 나가실 때 쉽게 못 나가실 거예요. 아마 평생 재테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저는 이 업이 뿐만이 아니라 저도 주식 투자를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자산입니다. 저는 뭐 카지노 이런 거 전혀 재미없어요. 주식이 제일 재밌습니다. 주식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것이 수익에 연결되는 순간 그 짜릿함. 여러분들도 맛보셔야죠. 누가 사랬다고 샀어. 수익 났어. 끝. 누가 사랬다고 샀어. 손실 났어. 끝. 이래버리면 계속 껄껄만 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살 걸, 아까 팔 걸. 그죠? 그래서 껄껄 고점과 저점을 맞추지 말자. 맞출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주가 고점과 저점을 저는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 당연한 증시의 격언이지만 아주 전통된 주식하는 사람들 처음에 하자마자 듣는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판다? 격언이지만 그걸 쉽게 잊어버려요. 정답입니다.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파는 거예요. 어떻게 발목을 사서 머리 꼭대기에 팔 수 있어요? 그것은 세력도 못합니다. 세력도. 그죠?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불한당형. 저는 이게 아주 좀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좀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한당이 뭐죠? 안일 불자입니다. 땀 한자예요. 땀을 흘리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이루려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불한당이라고 그러죠. 그죠? 불한당.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수익 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충동 구매하고 껄껄하고 못난 주식 패밀리형 사랑하고 그러면서 수익 나길 바란다? 아무 그런 수익이 전혀 날 수가 없어요.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무슨 뭐 큰일이 벌어져요? 제가 그래서 이 노란톡방에서 우리 항상 마무리 멘트는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노란톡방 오늘 들어오신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생도 마찬가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아시겠죠? 아무것도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실패는 열 가지 습관. 저라고 다 고쳤을까요? 아니요. 저도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다만 그 실수하는 횟수가 많이 줄었을 뿐이죠. 앞으로 더 줄 겁니다. 계속적으로 제로로 수렴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열 가지 습관 잘 모니터 해다가 여러분들 프린터 하셔도 돼요. 원하시면 제가 노란톡방에 이거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프린트에다가 모니터 옆에 붙이세요. 요새는 제가 이제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매매 많이 하시죠. 그죠? 뭐 이거는 주머니 갖고 다니실 필요는 없지만 캡처 한 장해서 스마트폰에 저장해두세요. 그리고 항상 주식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9시 전에 한번 보고 시작하십시오.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여러분들 상상 못하시죠? 아마 여러분들 계좌가 바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또 이 10가지 실패하는 투자자들의 유형을 살펴봤죠. 이제 요거 하나하나씩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고쳐 나갈 거라고 저랑 약속하신 분들은 자, 이제 다음 요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이것은 조금 원론적인 얘기예요. 주식시장의 10가지 원칙. 예, 주식시장은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일단 10가지를 한번 쫙 요약해봤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자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죠. 그죠? 절대평가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대평가는 자 주식 영업이익, 주식 주가의 이 가장 큰 모멘텀은 실적이잖아요. 그죠? 자, 어떤 A라는 기업이요. 주식 A라는 기업이요. 영업이익이 20%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게 절대평가를 하는 곳이면 주식 주가는 20%가 올라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주식이 절대평가하는 곳이라면 얼마나 주식이 쉽고 재밌고 또 여러분들 주식할 때 공부만 하면 말 그대로 원리가 있고요. 원칙이 있고 여러분들 전 세계에 주식학과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울대도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예일대, 하버드 주식학과가 있어요? 주식학과가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대학교에도 주식학과는 없습니다. 주식은 왜? 주식은 상대평가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변수가 존재하죠. 그죠? 주식은 제가 멋진 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식은 상대평가를 하는 곳이고 자, 주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펀더멘탈. 이성이 있죠. 실적, 뭐 재료, 뭐 이런 이성적인 거. 그리고 감성이 있습니다. 센티멘탈. 펀더멘탈과 센티멘탈. 자, 누가 더 주식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자, 누가? 저는 정확히 반반이라고 봐요. 정확히 반반. 주가라는 것이 이 참 어려운 게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 아이작 뉴턴도 결국은 동인도 테마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주식판을 떠나면서 한마디 했죠. 내가 천체의 움직임은 알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분석하지 못했다.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주식에서 떠나죠. 주식은 그렇습니다. 펀더멘탈과 센티멘털이 정확히 5대 5를 나누고 이게 만나지 못할 접점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센티멘털이, 때로는 펀더멘탈 이러면서 이 둘이 만나면 절대평가를 하는 곳이 됩니다. 상대평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둘은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다만 센티멘탈이 위에 있을 때는 펀더멘탈이 올라오고요. 펀더멘탈이 위에 있을 때 센티멘탈이 올라오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오히려 엎치락뒤치락 올라가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상대평가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주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자,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지표, 수익성 지표, 성장성 지표. 이게 계속 이게 뿌리에 뿌리를 나눠 가는 거지만 결국은 이 세 개가 뿌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자, 이 중에 제일은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주가는 제일은 성장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봐요. 이렇게. 안정성. 주식은 위험자산입니까? 안전자산입니까? 주식은 위험자산이에요. 왜 위험자산에 와서는 안전한 걸 찾아요? 이건 마치 뭐라 그래요?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롤러코스터 타고 아우 저 빙글빙글하면 어지러우니까 앞으로만 가주세요. 앞으로만. 그러려면 모노레일 타야죠. 왜 롤러코스터 타갖고 빙글빙글 돌지 말라는 얘기가 그게 말이 됩니까? 주식시장은 안전한 것보다는 수익성, 수익, 돈을 버는 기업, 돈을 버는 기업이 보다는 또 성장성 있는 기업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정성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죠? 카운터 리스크죠. 정말 부실한 회사, 상장 폐지라는 카운터 리스크만 피할 줄 안다면, 카운터만 피한다면 우리는 안정성은 일단은 배제를 하는 거예요. 왜? 주식은 위험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죠. 경기가 불황이고 주가가 막 폭락할 때 뭐 어떤 주식을 해요? 뭐 부채 비율 낮고 유보율 높고 뭐 가치주, 자산주의 시대가 왔다 하잖아요. 가치주, 자산주 이런 것들이 주가가 주도주가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치주, 자산주는 주가가 다 폭락할 때 들떨어질 뿐이에요.
다른 건 30% 떨어질 때 10% 떨어지니까 덜 떨어져 보일 뿐 주가가 오르진 않아요. 남들 30% 떨어질 때 난 10% 떨어졌어.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10%는 어쨌든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려면 현금을 갖고 있어야죠.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 왜 10% 빠졌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죠? 대신 올라갈 때 올라가줘야죠. 성장성, 수익성. 물론 성장성은 뭐로 담보를 해요? 수익성을 담보로 하죠. 그죠?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성장성은 이런 걸 테마라고 부르죠. 그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보물선을 발견했다. 뭐 광산을 발견했다. 이런 거. 그런 걸 테마라고 하죠. 성장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성장성만 있는 것을 테마라고 하죠. 그죠? 근데 수익성이 담보되는 성장성 있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뭐예요? 2차전지.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시장의 주도주들 무조건 테마가 왜 생겨났습니까? 성장성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성장성 때문에. 하이닉스가 왜 적자에도 주가가 저렇게 꼭대기를 올라갑니까? 수익성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는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식을 봤을 때는 아우, 안정성, 유보율이 얼마지? 부채 비율이 높네. 괜찮아요. 안전자산 하시려면 채권 투자하시고 금 투자하셔야죠. 주식시장에 왔으니 일단 망할 기업 아니면 괜찮아요. 수익성을 보시고 그리고 어떠한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어떠한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는 강박. 제가 여기서 아주 좀 심한 단어를 썼어요. 강박. 아까 실패하는 투자자들의 원칙에서 좀 나왔던 얘기인 것 같죠. 그죠? 강박. 야, 이 고점, 저점. 팔고 나서 올라가면 어우 아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가라는 게 그래요. 이 칠면조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칠면조가 막 한 15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다가 먹이를 넣어놓고 칠면조가 그 먹이를 먹으러 안으로 들어갈 때 탕!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탕! 닫으려고. 근데 처음에 한 10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먹더니 한 2마리가 나오네. 아이 저 2마리가 다시 들어가면 닫아야지. 근데 들어가긴커녕 안에 있던 3마리도 막 슬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칠면조가 안에 한 7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아까 15마리 있었는데 한 10마리, 이제는 한 3마리라도 들어오면 닫아야지. 그러다가 결국 칠면조는 그 먹이를 먹고 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때요? 이 주식 투자의 강박. 고점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고요. 저점을 또 정확히. 야, 여기서는 비싸서 못 사. 저기서는 아우, 저기서 아까 팔 걸. 팔고 나서 올랐어. 아, 팔지 말 걸. 아까 껄껄이랑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고점과 저점은 그 종목의 주인도 못 맞춥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여러분이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력이라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TV에서 보는 작전 세력이 아니고 외국인도 기관도 세력입니다. 제가 누구와 뭐 사모 펀드를 운영하면서 주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가의 추세를 바뀔 수 있는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세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자, 지금 만 원짜리 주식이 있습니다. 자, 만 원짜리 주식이 10만 원을 갔어요. 이 세력은 10배를 먹었을까요? 10배고? No! 한 반 먹어요, 반. 딴 돈은 반만 가져간다. 왜? 주가를 올리면서 샀을 거 아니에요, 주가를. 팔 때도 주가를 내리면서 팔았을 거 아닙니까? 반 정도 먹어요. 500% 굉장한 수익이지만 이렇게 1000%를 먹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세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손님이잖아요. 우리는 객이잖아요. 주인도 반밖에 안 먹는데 우리가 그걸 다 먹으려고요? 아니요. 주인이 500% 먹으면 우리는 한 100% 먹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주인을 내쫓는데 남의 집 가서 안방 내놓으라는 격입니다. 그죠? 막 빗쫄딱 맞고 하룻밤만 재워주세요가 아니라 쫄딱 맞고 들어가서 비켜. 안방 내놔. 안방 내주겠어요? 절대 안 내줍니다.
그게 개미 털기가 될 수도 있고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다 결국 아까 그 칠면조에 그 사람처럼 결국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를 보실 때 항상 강박을 버리시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테마 저는 테마 여러 가지 테마 잘 들으세요. 앞으로도 테마는 계속 영원 불멸의 소멸과 생성과 소멸과 생성과 이 과정을 계속 거칠 겁니다. 자, 근데요 테마는 하는 건 좋아요. 테마를 해야 됩니다. 성장성 PDR이 높은 테마는 해야 됩니다. 권합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두실 거는 새롭다라는 것은 기존에 없던 거. 지금 보시면 최근에 가장 새로웠던 건 뭐예요? 가장 새로웠던 거. ChatGPT, AI. 그죠? AI 열풍, ChatGPT. 그죠? 기존에 계속 있던 건 뭐예요? 뭐예요? 전쟁 테마, 스펙코, 빅탱, 뭐 휴니드. 이제는 방위 산업주들은 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현대로템 이런 대형주들은 실적이 이제 막 좋아지면서 막 가지만 예전에 북한이 뭐 미사일 빵 쏘면 뭐 스펙코 빵 올라가고 빅텍 빵 올라가고 훅 무너지. 이제는 움직이지도 않아. 북한이 뭔 나리를 쳐도 방산주들 예전 방산주들 안 움직이죠. 오래된 올드한 테마주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무뎌지고 더뎌지고 결국에 아예 안 움직여 버려요. 그래서 항상 새롭고 신선한 거. 코로나 때 코로나가 뭐야? 그때 결국은 다 박살났지만 신풍제약 뭐 20배 올라갔죠, 그죠? 그런 것들. 백신을 개발한다고? 코로나가 뭐야? 지금 ChatGPT가 뭐야?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모르죠. 저는 미래에서 온 진도준이 아니니까요, 그죠? 하지만 없던 게 나타난다. 없던 게. 뭐 바이러스가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계속 등장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무슨 바이러스가 등장했다거나 뭐 또는 뭐 ChatGPT를 능가하는 또 다른 뭔가의 이 인더스트리 변화가 있다던가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눈 질끈 감고 추격 매수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올드한 거 하지 마세요. 있던 건 하지만 안 됩니다. 새로운 거. 그죠? 그리고 혼자만 하는 명품보다 유행을 이르되는 세련된 옷을 입어라. 뭐냐면 내 주식만 갖고 야 이 주식이 실적이 얼마인데 이거 뭐 내가 작년에 이거 얼마에 샀는데 세련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예를 뭐라고 드리냐면 한여름에 오리털 이 민크코트 작년 겨울에 1,000만 원 주고 산 민크코트를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입고 다니는 거예요. 모두 다 뭐 만원짜리 반팔티를 시원하게 입고 칼라의 유행이든 뭐든 다 100이면 한 7,80은 다 그 옷을 아주 시원하게 입고 다니는데 저런 만 원짜리 옷을 나는 1,000만 원짜리 민크 코트인데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다니고 못 팔아요. 너무 아까워서. 아니에요. 주식은 유행을 리드하는 세련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기업 분석이요? 펀더멘탈로만 된다고요? 아니요. 주식은 센티멘탈도 50이 있다니까요. 5대 5라니까요. 펀더멘탈만 갖고 이 주식의 태그, 1,000만 원짜리라는 이 태그 이것만 보고 안 팔아. 아니요. 훨씬 더 유행을 타는 종목이 수익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그럼 유행을 어떻게 봐야 돼요? 간단해요. 신고가 종목을 보세요. 신고가 분석을. 신고가를 매매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고가 매매도 있습니다. 매매 기법 중에는 저도 선호하는 매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나 신고가 종목을 매일 뭐 20, 30개 신고가를 다 살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신고가 종목을 싹 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한가를 뭐 신고가를 갔다. 오 방산주 좋은데, 그죠? 이런 거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갔다. 오 반도체 소분양쪽 어느 거 있지? 클래시스가 상한가 뭐 신고가를 갔다. 이루다 같은 종목도 한번 해볼 만한데 이런 식으로 신고가 종목을 딱 보면 투자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요. 막 샘솟아. 이거 여긴가? 이게 유행이구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신고가 종목 하루에 뭐 100개 나와요. 그런 장세가 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몇 개 없어요. 한 20, 30개 신고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거 20, 30개 보면 투자 아이디어가 막 쏟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종목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탑다운 방식을 통해 찾으시고 주도주는 권리금을 주고 매수하는 것이다. 자, 주도주라는 것은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입니다. 시장 끌고 가는 종목. 주가가 10% 올랐다고 못 사. 아니요. 주도주는 권리금을 주고 매수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실패하는 투자자들이 뭐냐면 권리금을 안 주려고 그래요. 장사할 때 권리금 좋은 목에다가 유동인구가 많은
앞에 지하철도 다니고 뭐 버스도 다니고 대단히 뭐 공장 단지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고 이럴 때는 권리금이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 권리금을 두고 들어가서 장사를 잘 해야지 권리금을 안 주려고 저기 버스도 안 다니는 저기 어디 산골짜기 밑에다가 인테리어 멋지게 갖고 야 이제 내가 음식만 잘하면 오겠지. 안 와요 사람들이. 어떻게 와요 거기를? 어떻게 알고 거기를 찾아와요, 그죠? 안 돼요. 소외주로 산단 말입니다. 시장 소외주들 안 움직인 거 저기 바닥에 있는 거 그거 안 움직여요. 거기 사람 안 간다니까요. 사람 안 다녀요. 왜 소외주가 됐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주도주가 될까요? 그럴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주도주를 권리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주도주를 아시겠죠? 그래서 주도주 무서워하지 마시고 시장을 이끌고 가는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시장한테 끌려다니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리고 홈런 한 방 노리는 투자자 스몰볼로 작전을 변경하라. 자, 야구에서는요 스몰볼 우리나라가 좀 잘하는 그러니까 안타 밀어내기로 하는 게 야구가 이제 스몰볼이고요. 메이저리그 빅리거들이 하는 게 이제 이 빅볼이죠. 말 그대로 빵 수천억의 연봉을 받는 빅리거들이 하는 야구. 홈런 그냥 빵빵 터뜨리면서. 그리고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머니볼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스몰볼로 작전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자, 무조건 홈런. 무조건. 아유, 내가 지금 마이너스 계좌가 40% 50%인데. 야, 이거 3% 먹어서 뭐하노? 50%? 그거 지금 계속 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베이비 루스요. 홈런왕이지만 반대의 별명은 삼진왕입니다. 그죠? 머니볼 안타로 계속 나가는 출루를 계속 시키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식도 습관이에요. 손실이 계속 파란 불만 계속 보잖아요. 빨간 불이 좀 이상해요. 왜 내가 수익이 나지? 근데 빨간 불과 갖고 익숙해지잖아요. 단 5%라도 단 3%라도 빨간 불과 계좌가 어울리면 익숙해지면 파란 불이 불편해요. 그리고 매수의 이유는 손절의 원칙 그 원칙을 깨지 말아야 된다. 자,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손절 어렵지요.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반하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뇌가 시키지 않아요. 뇌는 자기 방어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손절하려고 하면 뇌에서 스탑!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손절을 하는 거야? 이렇게 좋아서 샀는데. 그렇지. 멈칫하게 되죠. 자, 손절이 어렵습니다. 뇌가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손절의 원칙을 세워보자고요. 간단한 원칙입니다. 뭐죠? 내가 왜 이 종목을 매수했죠? 그걸 원칙을 삼으시면 돼요. 21선 눌림목에서 샀어요. 21선이 깨지면 손절하는 겁니다. 나중에 올라가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매매를 하면 안 되죠. 그럼 계속 껄껄껄 투자가 돼. 아까 살 거, 아까 팔 거. 그렇죠? 21선 눌림목에서 샀는데 깨졌어. 손절. 21선 다시 돌파할 때 다시 사면 됩니다. 수수료가 뭐가 아까워요, 그죠? 수수료를 아까워다가 본 계좌가 어떻게 되게요, 그죠? 수수료 0.01로 날리려다가 15% 20% 날리는 거죠. 100배수를 날리는 겁니다. 수수료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기는 안 써드렸지만 손절의 원칙. 자,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려요. 이거 좋은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샀어요. 제가 팔릴 때까지 안 팔면 돼요. 여러분들 옆집에 장 보러 갔는데 옆집 철수 엄마가 아유, 이거 되게 좋대. 에코프로 되게 좋대. 에코프로 그래서 진짜? 샀어요. 언제 팔면 될까요? 그 말했던 철수 엄마가 팔릴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게 매수의 원칙이었잖아요. 그죠? 신고가 매매를 했어요. 그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또는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샀어요. 차트가 막 흔들고 종목에 손실이 나더라도 나는 실적을 보고 샀기 때문에 견뎌보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질 그날까지. 그죠? 펀더멘털 투자해놓고 결국은 차트 매매해놓고 여러분들 거꾸로 하죠. 분명히 차트 보고 사놓고 빡 떨어지면 그때 막 기업 분석하죠. 실적이 어떻고, 막 유보율이 어떻고.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좌회전 깜빡이 켰으면 좌회전 하세요. 돌아가더라도 우회전 깜빡이 켰으면 돌아가더라도 우회전 하세요. 우회전 깜빡이 켜놓고 좌회전 하면 사고 나죠. 그죠? 그래서 그 원칙 깨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은 감춰라.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은 감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악화가 양화를 망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금과 동을 같은 화폐로 같은 가치를 준다면 여러분들 금을 쓸 것 같아요? 동을 쓸 것 같아요? 금도 5만 원이고 동도 5만 원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금은 계속 집에다 쌓아놓고 동만 쓰게 돼. 동만 5만 원짜리로 유통이 되겠죠. 그죠?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수익 난 종목이 있고 손실 난 종목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손실 난 종목을 감추죠. 그리고 수익 난 종목을 계속 내다 팔죠. 계속 유통시키죠. 3% 먹고. 그거 사다가 손실 난 종목 메꾸죠. 아니요. 수익 난 종목을 금처럼 생각하시고 감추세요. 그리고 손실 난 종목을 동이라 생각하시고 이거를 갖다가 쓰세요. 이거를 순환시키세요. 이거 갖다가 시장을 보세요. 이거를 유통시키고 수익 난 종목은 감추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주식 시장의 10가지 원칙 중 가장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계좌가 퀀텀 점프로 가는 가장 중요한 저의 비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실패하는 투자자들의 10가지 이 유형들 그리고 성공 투자로 가기 위한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 시간 또 숨가쁘게 달려봤습니다. 자, 저도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저도 다 지키지 못합니다. 대신 실수를 줄이고 좋은 것들을 더 비중을 크게 가고자 할 뿐이죠. 그만큼 여러분들도 이 20가지 원칙들 실패와 성공, 그죠? 간단하잖아요. 잘 기억해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저랑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한 걸음을 뗐죠? 여러분들이 이 20가지 저의 생각과 저의 철학과 동의하신다면 이제 우리 손잡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원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바로 여러분들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법적인 얘기들, 그리고 또 종목 얘기들, 여러분들 가려운 것을 많이 긁어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주말마다 오늘 첫 강의지만 여러분들 좀 도움 많이 되시고 시장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려웠던 만큼 올해 꼭 주식으로 큰 수익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